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로그의 1은 0이잖아? 네. 그 다음에, 로그의 10이 되는 순간, 1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1부터 10 사이의 어떤 수, 그러니까 단자리 수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알게 되느냐, 그러면, 로그의, 이렇게 단자리 수. 네. 이라면 여기가 소수 부분이 돼. 0에서 1 사이니까. 네. 로그 값이 소수인데, 단자리 수는 그 한 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예를 들면, 로그에 5.32 이런 단자리 수인 뒤에 소수가 달려있어도 이건 상관없어. 이 값은 뭐 우리 n 더하기 알파 할 때 이런 알파를 띄게 될 거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기억에서 654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10의 제곱 곱하기 6.54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게 되면 로그 10의 제곱에다가 로그의 6.54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단자리잖아. 네. 이건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건 정수 부분 2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정수 부분 2가 된다. 그러면 니언에서 같은 방법으로 0.0654는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6.54가 되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다. 6.54가 8일 오르기잖아. 네. 그럼 이 알파는 로그 6.54니까 0.8156이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틀렸다. 소수분은, 소수 부분은 무조건 짝수예요. 양수. 양수야죠. 그 다음에 디귿. 1308이라는 것은 6.54 생각해보면 2배 하면은 13.08이 되는 거잖아. 2 곱하기 6.54지. 그럼 이건 로그를 분리하면 로그의 2 더하기 6.54가 되고,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0.3010 더하기, 이 둘을 더하니까 1.1166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소수 부분이죠. 이렇다라는 거. 80번 다시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소수 부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기 로그 2가 0.3010 있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로그의 2.5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로그 3이 0.4771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막 0.41 정도다. 그러면 2.5는 소수 부분이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 네. 얘들에다가 더하기 1씩 한번 해보자. 다 더하기 1을 해보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이 로그 10하고 만나서 들어가면 로그 20이 되지. 네. 그건 1.3010이 되고, 여기에는 더하기 1을 한다는 것은 소수 점이 한 칸 땡겨지는 25가 되는 이런 효과잖아. 네. 여기 더하기 1 하면 로그 10에 10이니까. 그 다음 여기도 로그 30은 1.4771이지. 네. 그러면 로그
여기다 양변에다가 1 더했는데 여기서 2를 더한다 생각해보죠. 그럼 여기다 1 더 더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로그에 200이 되고 2.3010이 되죠. 네. 여기에는 로그에 250. 250이 되고 2.41이 되고 여기에는 로그에 300이 되고 2.4771이 되잖아. 또 1을 한번 더 해보자고. 그렇다면 로그에 2000이 되고 3.3010이 되고 로그에 2500은 3.41이 되고 로그에 3000은 3.4771이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다시 가보자. 2500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라고 가정하자. 로그 값을 구했더니 이 로그 값을 구했더니 3.41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로그의 x야. 로그 값을 구했더니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0.41이야 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3은 뭘 알려줄 것이다? x가 네 자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0.41이 알려주는 것은 소수 부분이 3010과 4771 사이에 있구나.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뭐가 유지가 되고 있어? 제일 앞자리가 2와 3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여기 소수점 부분이 0.41이고 여기도 0.41이고 여기도 0.41이고 여기도 0.41이니까 정수 부분에 상관없이 정수를 다 없애고 생각을 한번 해봐. 없애면 1로 가는 거잖아. 네. 오, 나는 궁금한 거는 3.41인데 네. 0.41로 가서 생각을 하니까 0.41은 0.3010과 4771 사이에 있으니까 아마도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으니까 2점 얼마 얼마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3.41인데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3.41인데 0.41을 앞에 땡겨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3010과 4771 사이에 있구나. 그럼 얘는 2점 얼마 얼마 아닐까? 맞지? 네. 내가 얘를 2.5라고 적었지만 요 부분은 로그에 2점 얼마 얼마 이겠지. 네. 그럼 이게 3이 되면 어떻게 된다? 소수점만 땡겨지는 거잖아. 네. 그냥 제랍자리가 2라는 이야기지. 그럼 다시 가보면 이 소수 부분이 뭐를 알려주느냐면 제일 앞자리를 알려줘. 생긴 형태를 결정지어준다. 그러니까 0.41은 뭐다? 소수만 됐고 소수만 딱 떼서 생각을 하자고. 3010과 4771 사이에 있지. 네. 그럼 2점 얼마 얼마일 거 아니야. 단자리 아까 말한 단자리 수 1에서 10 사이에 있는 네. 얘에다가 정수가 3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소수점만 땡겨지니까 제일 앞자리 숫자 2는 안 변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최고자리 숫자는 그런 형태로 구한다고. 소수 부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조금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풀어봅시다. 로그 값이 필요해. 방금은 3.41을 예를 든 거잖아. 네. 그래서 로그 6에 20의 로그 값이 필요해. 이것은 20에 로그 6이 되고 20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인 거고 그 다음에 20에 0.3010과 4771을 더하니까 0.7781이 되지. 네. 그러면 7.781 곱하기 7.781 곱하기 2 하면 끝에서부터 2, 6, 그 다음에 5 맞나요? 2, 6, 5 0.561을 알게 되었죠. 얘는 구해보면 정수 부분은 소수, 아니 그러니까 16자리를 가지겠지. 0.561을 보는 순간 얘는 어디 사이에 있을까? 3하고 4 사이. 그렇죠. 0.4771이라는 로그 3과 0.562와 3010을 두 배한 0.6020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로그 3인 거고 얘는 로그 4잖아. 네. 그럼 0.562는 로그 3점 얼마 얼마겠지. 네. 그러면 정수가 되면 이건 어떻게 돼? 여기에 1을 더해주면 뭐가 돼?
3뭐.뭐뭐뭐가 되고 2를 더해주면 3뭐뭐.뭐뭐뭐가 되고 3을 더해주면 3뭐뭐뭐.뭐뭐뭐가 되고 15를 더해줘도 앞자리는 안 변하잖아. 네. 그래서 소수 부분에서 뭐를 알게 됐다. 아, 3과 4, 4가 있으니까 최고자리 숫자는 3이구나. 네. 저기 15가 16자리인 걸 말해주는 거죠. 자릿수. 81번을 풀어보고, 81번에 1의 자릿수는 반복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대입을 해봐야 돼. 반복되는 거니까, 2, 4, 8, 16, 32, 8, 4, 8, 16. 2, 4, 8, 6, 2, 4, 8, 6. 2, 4, 8, 6, 2, 4, 8, 6. 그래서, 이거 한 80. 로그 x 정수 부분 1이니까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라고 줄 거고 로그의 x 제곱에서 로그 x 분의 1을 빼면 소수 부분이 없어지는 정수다 라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로그 x죠. 아 3 로그 x가 정수가 된다라는 건데 3배를 해서 3 로그 x라는 것은 3 더하기 3 알파인데 이게 정수가 되려 그러면 알파가 뭐가 가능할까? 알파는 0이거나 3분의 1이거나 3분의 2가 되거나 이 세 개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로그 x는 1 더하기 0이거나 1 더하기 3분의 1이거나 1 더하기 3분의 2가 될 것이고 x는 10의 1승이거나 10의 3분의 4승이거나 3분의 5승이겠지. 네. x를 다 곱하세요.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10의 4승. 아 10의 4승. 가면 3, 4 그냥 4죠. 이거 로그 치에 보면 네 로그 10의 3승 3점 얼마 그래서 로그 x를 3 더하기 알파라고 두지. 네. 그 다음에 로그 요 부분은 3분의 4 로그 x가 1 더하기 3분의 알파고 둘을 합쳐서 뭐가 된대?
3분의 4 알파니까 알파는 4분의 3이지. 그 이 말은 로그 x가 3 더하기 4분의 3이거든. 그렇다면 로그 x 제곱은 로그 2x니까 6 더하기 4분의 6이지. 근데 이건 1 넘잖아. 네. 또는 이거 2분의 3이라고 하면 7 더하기 2분의 1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걸 구하세요. 로그에서 정수 부분 1이라 했잖아. 네. 소수 부분은 모르지. 네. 그래서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라고 두자고. 네. 이거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 둘을 더해서 1이라는 이야기지. 네.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 네. 그럼 여기는 알파랑 3알파 3알파라는 장담은 못하지 않나? 플러스 2알파.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알파고 여기는 2 더하기 2알파인데 2 더하기 2알파가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2알파의 소수 부분이 2알파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나누어 보면 0에서부터 알파가 2분의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2알파가 소수 부분이지. 네. 그럼 이거는 3알파, 알파 더하기 2알파에서 3알파가 1인 거고. 네. 만약에 알파가 2분의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면 이 부분 소수 부분은 뭐가 될까? 3에 2알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소수 부분이 될까? 네. 그 얘랑 둘을 더하면 3알파 마이너스 1이 1이 되니까 이 경우에서 알파는 3분의 1인 거고 이 경우에 알파는 3분의 2가 되겠지. 두 개 나왔죠. 그래서 로그 x는 1 더하기 3분의 1이거나 x는 10의 3분의 4거나 곱하면 이 문제는 2알파가 소수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범위에서 자, 두 근이 여기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아니 그냥 여기서 얼마냐고.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1.5잖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눌 거면 이것은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0.5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될까? 알파. 얘가 뭐가 될까? n 더하기 1.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이고 알파는 0.5다. k는 뭔가요? 곱은 4분의 k. 둘을 곱하라 그러지. 네. 둘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이거 왜 마이너스 4야? 아, n 더하기 1라고 곱하니 실수.
마이너스 1항이 꼭 여기가 틀렸네. 마이너스 1이죠.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고 n 더하기 1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이랑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샘플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적어놓을게요. n 더하기 알파 이 적는 건 이해되나? 두 개의 곱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알파. 곱이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 정수 부분은 n 알파 정수 소수를 1에 두면 합은 마이너스 a라고 했고, 여기서. 곱은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근데, z분의 1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z가 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알파지. 네. 이거 소수 부분 만들려면 1 마이너스 알파 양수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 네. 이 둘을 더하면 이건데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 네. 얘도 잘못 적었네. b네요 그냥. 저걸 쳐다봤네. 첫 번째 식에서 합은 A가 되고, 곱은 B잖아. 네. 여기 A고 B인데, 두 번째 식을 봤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쳐. 네. 저,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랑 식이 같잖아. 네. 그럼 이거는 식 없다 보고, 요거 한 개만 써먹어도 되고. 자, 이 상황이죠. 두 근의 곱이 B-2분의 3이다. 그럼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까? 그러면 n 더하기 1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 봅시다. n 알파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n 알파는 b라 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알파 n 한번 적고 갈까요?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b 없애고 정수 n 정수 n 자 n 이렇게 넘겨볼게. 그럼 여기는 2분의 3 넘어가서 2분의 3 1 빼니까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알파가 n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알파는 소수 부분이고 n은 정수 부분이니까 알파는 2분의 1이어야 되고 n은 당연히 1이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n 알파를 알게 되었으니까 ab를 물어보네요. 다시 여기로 가볼까? n이 1이고 알파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3, B는 2분의 1, 더하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자, 식 주어져 있고 P가 강도라 그랬고 이건 소리 크기고 그 다음에 기준 강도 B 지역의 소리 강도가 A 지역의 강도의 500배다 그럼 기준 강도는 똑같은가 봐 기준이니까 그렇다면 소리의 크기, 소리의 강도 500배일 때 소리의 크기 차이를 구하세요. 크기 B 지역, 크기 A 지역 이렇게 적어보자고. 그 A 지역 소리를 모르겠어. 그 PA라고 일단 하자. 네. 수치로 나온 건 아니니까. B 지역은 A의 500배래. 500 PA인 거지. 그럼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볼까? 10에. 로그 500 더하기 로그 PA 마이너스 로그 I. 이렇게지. 맞나요? 네. 그리고 자리 문제로 여긴 좀 치우고 가자. 그러면 요거 요거 먼저 곱하자. 10 곱하기 로그 500 더하기 10에 로그 이건 뭐 다시 합칩시다. PA 이게 뭘까? DA잖아.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소리 크기 차이는 이게 답이겠네. 차이. 소리 크기의 차이니까. 아, 로그. 그러면 차이는 10 곱하기 로그 500은 2 더하기 로그 5잖아. 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 그랬지. 네. 그러면 10 곱하기 3 빼기 로그 0.3이니까 3 빼기 0.3 2.7 27배 차이는 27dB 네. 27dB 배수가 아니죠. 27배하고 27기는 배가 아니라 데시벨 차이다. 아. 몇 차이가 얼마인가. 네.